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사 마다 공부하겠습니다. 마다는 every or gradually 의미예요. 자, 이 마다는 의미가 반복을 나타내요. 그리고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사용됩니다. 예문 볼게요. 저는 목요일마다 한국어 공부해요. 이번 주 목요일 한국어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한국어 있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국어 있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국어 있어요? 그럴 때 말해요. 목요일마다 한국어 공부해요. 아침 7시마다 운동을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시에 운동해요. 7시 운동해요. 그럴 때 아침 7시마다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번 형태입니다. 명사. 받침 없어요. 오후 받침 없어요. 오후마다. 명사 받침 있어요. 저녁 받침 있어요. 저녁마다. 받침 없어요. 마다. 받침 있어요. 마다. 그래서 받침 없어요. 있어요. 모두 마다. 마다입니다. 3번 표현입니다. 날마다 같아요. 매일. 마다 앞에 명사 날. 매 뒤에 명사 일. 마다 매 의미 같아요. Every or casually. 주마다 같아요. 매주. 마다 앞에 명사 주, 매 뒤에 명사 주. 달마다 같아요. 매달, 매월. 해마다 같아요. 매해, 매년. 다음은 연습입니다. 달력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월요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화요일 오전에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한국어 공부해요. 수요일 오후에 영화를 봐요. 목요일 오후에 운동해요. 그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운동해요. 금요일 오후에 청소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청소해요. 토요일 오후에 등산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등산해요. 오후에 영화 봐요. 일요일 오전에 데이트해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데이트해요. 아래에 질문이 4개가 있습니다. 영상을 끄고 대답을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언제 청소를 해요? 네, 금요일 청소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금요일마다 청소해요. 언제 등산을 해요? 토요일 등산 있어요. 네, 토요일마다 등산해요. 언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 화요일 오전,
다음 주에도 화요일 오전이네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언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월요일 오후 아르바이트. 월요일 오후 아르바이트네요. 대답은 월요일 오후마다 아르바이트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